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지으시고 또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성경 강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인 것과 또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또 왜 살아야 되는지 왜 살고 있는지 내세가 있는 것인지 천국과 지옥은 어떻게 가는 것인지 인생의 가장 근원적이고 중요한 문제를 주시고 답을 주시기를 원하신 하나님 예배에 오신 영혼들을 이곳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모든 사람이 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루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의 시종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찾겠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성경 이사야 4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게 지으신 자신이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구하느니라. 그 다음에요. 21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하며 진술하고 또 피차 상의하여 보라. 이 일을 이전부터 보인 자가 누구냐. 예로부터 고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22절 말씀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이사야 45장 이 말씀 가운데 한 절은 안 읽었습니다만은 14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 외에는 참신이 없다.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씀을 다섯 번이나 반복을 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그 다음에 21절에도 세 번째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또 끝부분에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 다음에 22절에 끝부분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조물주, 성경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0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사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이 하늘 아래서 땅 위에서 천지를 짓지 아니하는 신은 망하리라. 자, 하늘과 땅,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만드신 그분이 진짜 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이 만드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람이 만든 신이 있어요. 손으로 조각을 만들든지 나무를 깎아 만들든지 쇠붙이로 만들든지 금을 도금하든지 무엇인가 만들어 놓고 섬기는 그 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만드는 신은 가짜입니다. 그러면 진짜 신은 누굴까요? 사람을 만드신 분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원숭이에서 왔을까요? 아메바에서 왔을까요?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진화론에 세뇌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단세포가 탄생하고 그 단세포가 점점점점 진화돼가지고 원숭이로 진화됐다가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다. 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주장이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이것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주장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나는 살인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재판을 해야죠. 뭐 주장하는 거예요. 나는 무죄입니다라고. 그러면 그 주장하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알려면은 증거가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정말 믿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만이 그게 사실이고 진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두운 데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19절에 나는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너희가 나를 헛되이 찾으라 이르지 아니하였다. 나는 정직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않았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겠다 그 말이에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라면은 그렇게 주장하시잖아요, 성경에서. 그렇다면은 창조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성경에는 많은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41장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41장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을 일으키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구하라. 우리가 연구하여 그 결국을 알리라. 혹 장례사를 보이며 후례사를 진술하라. 너희의 신됨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화를 내리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과연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이 너희는 누구냐면 사람이 만들어놓는 신들입니다. 그게 바로 우상이죠. 이 세상에 사람이 만든 모든 우상은 거짓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놓은 신은 거짓입니다. 그러면 참신은 사람을 만드신 조물주, 창조주가 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그랬죠. 확실한 증거입니다. 성경에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 화면을 보시면요,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자, 이 성경 66권의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인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지어낸 이야기인지 말인지 그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냐 사람의 말이냐. 자, 이걸 마음속에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마음속에 그런 의문을 가질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게 사람이 쓰는 책이지 이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렇게 마음에 의심을 가질 수 있죠. 자,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 자, 증거가 없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근데 그 다음 말씀에 22절에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의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자, 여기에 선지자는 성경을 기록한 약 40명의 기자들입니다. 1600년간에 걸쳐서 각 시대별로 같은 장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각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분들이 선지자들이죠. 그러면 어떤 선지자가 책에 기록을 해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계시를 받았다. 자, 그렇게 말하면 그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자기 생각대로 멋대로 하는 말씀인지, 이 방자의 그 말은 자기 생각대로 아무렇게나 그런 뜻이에요. 어떻게 알겠느냐 그 말이요. 자, 모르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모르는 것은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뭐라 되어 있어요?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다. 증언이라는 게 증거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라고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증거가 없어요. 믿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성취함이 없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영원한 과거도 알고 영원한 미래도 아셔요. 아직 일어나지 않는 것도 다 아셔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3500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거 하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기록하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자기 종 선지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자, 이 성경은 많은 부분이 예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그 예언된 그 시대가 됐어요. 그 예언이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사람의 말이요.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할 필요도 없지요.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언된 말씀이 지금까지 성경이 기록된 이후에 과거의 역사 가운데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또 앞으로 미래에 이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이 틀림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많은 그 말씀에 대한 증거와 그 예언의 성취함을 통해서 정말 이 성경이 사실인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우리는 이 말씀을 배움으로 인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확실히 알아지면 믿으려고 노력 안 해도 믿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 믿음을 통해서 죄인이 의인이 되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 갈 운명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성경에 어떤 증거들이 있는지, 어떤 기록된 말씀과 그 말씀에 대한 증거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못 읽으세요? 어떤 분은 이걸 딱 보고 제네시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자동차 무슨 사용설명서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네시스는 영어로 창세기고요. 성경이 제일 처음에 선지자들이 받았을 때에 기록된 언어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 언어예요. 자, 그 히브리 언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은 게 아니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갑니다. 여기 보시면요. 제일 앞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이에트 하레츠. 잘 읽으죠? 이게 히브리 말인데요. 방금 제가 읽었던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보시겠어요? 여기 지금 제일 앞에는 히브리 말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는 영어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말로 되어 있고, 중국말로 되어 있고, 일본말로 되어 있고, 또 여러 나라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신 있는 언어를 선택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자신 있는 거 선택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아무것도 존재하기 전에 처음에 in the beginning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뿐만 아니고 하늘과 땅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주장이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했다. 너희들 무조건 믿어라. 근데 못 믿지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의 현장이 없었어요, 우리가. 정말 창조했을까? 저절로 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죠. 자,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방금 전에 본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이 땅을 창조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조물주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처음 창조했던 그 하늘과 땅이 언젠가 없어질 거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의 제일 첫 책입니다. 제일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 이 땅, 바다 없어진다고 말이에요. 그럼 이 처음 땅, 하늘, 바다가 어디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고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땅이고 저 하늘입니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없어질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들었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헛되이 창조치 않았다 그랬죠. 이 세상에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갑니다. 한평생 살다가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 각 사람에게 계획하신 어떤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사랑의 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과 살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는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거짓입니다. 고장이 났어요. 처음 창조할 때의 그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장난 모든 사람을 다시금 고쳐서 회복시켜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거듭남이고 영생을 얻는 거고 구원받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 문제를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해결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 반드시 해결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 태어났다가 죽은 그 모든 인류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사람들 중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살 수 있는 그 숫자는 비밀인데 천국 백성의 수가 다 차면 이제는 이 지구, 우리가 보는 저 하늘, 바다 다시 있지 않더라. 새하늘과 새 땅 옮겨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는 인류의 역사이고 계획입니다. 자, 이 우주, 그 다음에 지구, 하늘과 땅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죠. 그렇게 주장하지요.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은 증거가 확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은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위에 많은 집들이 있죠. 어제부터 성경 강연을 하고 있는 이 강당을 담고 있는 이 건물, 누군가가 설계하고 누군가가 건축을 했어요. 이게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죠. 만든 사람이 있어요.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자, 모든 집이 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자, 제비가 짓는 집도 있고요. 이거 누가 지었다고요? 제비가 지었어요. 하나님이 지었다면 안 돼요. 이 제비는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이 집은 제비가 지었어요. 이런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제비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자, 까치는 이렇게 집을 짓고요. 벌은 이렇게 집을 짓습니다. 자, 이것도 집은 집이에요. 이 집은 누가 지었어요? 개가 지었다면 안 됩니다. 개가 살지만은 개가 지은 게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어요. 자, 이런 집도 있죠. 자, 이 집은 괜찮죠. 자, 이런 집도 있어요. 이 집은 자동차 회사에서 지었죠. 폐차된 자동차를 잘 활용을 해서 개가 사는 집으로 만들어놨습니다. 자, 이렇게 호화로운 집도 있고요. 아마 부잣집 개 같아요. 자, 이런 집도 있습니다. 이제 사람이 사는 집이죠. 저절로 됐다고 생각한 사람 아무도 안 계시죠. 자, 이런 아주 큰 건물도 있고요. 이런 집도 있고요. 언덕 위에 그림 같은 집도 있고요. 많은 빌딩이 있죠. 남산타워도 보이네요. 서울 시내입니다. 이 중에서 크고 작은 집 저절로 됐다라고 생각한 분 아무도 안 계시죠. 혹시 그렇게 생각한 분 계세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옆에 분이 잘 도와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집도 있고요. 이런 집도 있고 이 집안에 이 아파트가 많이 있지만은 각 세대별로 한 가족이 다 살고 있겠죠. 몇 년 전까지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63빌딩이죠. 자, 이런 건물도 있고 이런 건물도 있고. 자, 이 건물은 이제 63빌딩을 뛰어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건물입니다. 뭘까요? 자, 앞에서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뭐예요? 예, 잠실에 있는 롯데타워지요. 이게 저절로 됐다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안 계시겠죠. 자, 이와 같이 모든 집은 지은 자가 있습니다. 지은 사람이 있죠. 마찬가지로 이 우주는요, 우주입니다. 이 우주는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우주라고 하는 뜻은
큰 집이라는 뜻이에요. 지부, 집주 그러죠. 자, 우리 지구를 담고 있는 이 우주입니다. 자, 이 우주의 태양계는 작은 점에 불과합니다. 이게 은하계예요. 자, 그 중에서 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은하계에서 정말 바늘기보다 적은 그런 한 점에 불과합니다. 근데 여기는 지구촌 어느 바닷가에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있는 공원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 있죠. 자, 이 한 사람이 우주 가운데 이 한 사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얼마나 작은 존재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손등에 있는 세포 하나가 바로 이렇습니다. 이것이 저절로 됐을까요?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을까? 천체 물리학자들이 말하는 우주 창조 이론은 성경의 창세기와 비슷하다 그랬어요. 우주의 생명의 기원, 스스로를 창조하는 물질은 없습니다.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그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 말이요. 창조주 하나님이죠. 저 하늘의 별들이 약 이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이 정도의 개수가 전 지구의 백사장과 사막에 있는 모래를 다 합한 것보다도 10배가 많대요. 하늘에 있는 별들이 그렇습니다. 지구 생명은 우주 공간에서 안 자란다. 우주 설계는 절대로 무에서 시작했다. 성경은 우주 비밀을 푸는 보고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과학자는 그 법칙을 발견할 뿐이다 그랬어요. 우주지요. 태양계입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한 9개 행성, 그 행성들을 돌고 있는 위성들이 약 40개. 이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죠. 생명의 별 지구. 이 지구는 특별하게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견고하게 지으셨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 우주를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증거가 있을까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보겠는데요. 이사야 50장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입히며 굵은 배로 덮느니라. 하늘이 흑암이래요. 아무리 봐도 하늘은 흑암이 아니고 파란 하늘인데 검대요. 자, 그런데 2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걸 알게 된 것은 과학의 발달로 인공위성을 탑승을 하고 대기권 밖을 올라가니까 대기권 밖에 우주선이 진입하자마자 우주선에서 밖을 내다봤습니다. 빛이 없는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성경이 맞아요. 과학적이죠. 자, 콜롬비아 우주왕복선이 대기권을 밖으로 벗어나니까 온 우주는 캄캄한 흑암이었습니다. 왜 파란 하늘로 보이느냐? 공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빛의 산란의 현상으로 파랗게 보이는 거예요. 달에 가보니까 달에서는 달 표면부터가 새카맣습니다. 달에는 공기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미국의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가 우주 여행을 마치고 되돌아오면서 대기권 밖에서 찍은 새벽녘 지구의 모습, 지표 위의 하늘이 파란 것은 대기, 즉 공기가 있음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이다. 그리고 공기가 없는 대기권 밖의 세계는 달에서 올려다보는 하늘처럼 무슨 색이라고요? 암흑의 색이다. 하늘을 하나님이 흑암으로 입혀놓으셨어요. 우주는 캄캄한 흑암입니다. 사람들이 올라가 보기 전에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잘 아시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늘을 흑암으로 입혀놨다. 기록하라. 기록한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요. 욥기 38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자, 묘성이라는 별자리가 있어요. M45 플레이아데스라고 하는 별자리입니다. 근데 그 이 묘성이라는 별은 떨기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쳐다봐도 떨기별이 아니에요. 떨기별이라는 게 뭐예요? 수백 개, 수천 개의 별이 같은 장소에 뭉쳐져서 같은 방향으로, 같은 속도로 운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맨 육안으로 보면은 눈이 좋은 사람은 일곱 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 여섯 개 정도 보입니다. 아무리 봐도 떨기별이 아닙니다. 네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사람은 할 수 없죠. 근데 하나님은 이미 떨기별로 만들어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삼성이라는 별자리는 천문학자가 아니어도 밤하늘을 쳐다보면 나란히 똑같은 간격으로 되어 있는 나란히 세 별이 있어요. 그게 삼성이에요. 오리온자의 그 별자리에 있는 사냥꾼의 허리띠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는 삼성이라는 별이 사냥꾼의 이 벨트에 묶여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네가 저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풀어놨다는 거예요. 허블 우주 망원경이 개발되기 전에는, 발명되기 전에는 삼성의 띠가 풀려 있다라고 어느 누구도 주장할 수가 없었어요. 성경만이 주장, 성경의 주장이요. 자, 그 내용을 잠깐 보시죠. 자, 묘성이라는 별자리입니다. 플레이아데스. 여기에 뭉쳐있는 이 별인데요. 자,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 주변에 많은 별이 있어도 운행하는 방향과 속도가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별이 일곱 개 정도 보여요. 1925년에 허블이라는 사람이 망원경을 만들었어요. 우주 망원경입니다. 자, 이 망원경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하늘을 관측을 했죠.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 일곱 개뿐이 보이지 않는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보고 싶은 게 35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묘성을 떨기별로 만들겠느냐 하나님이 물으셨잖아요, 욥에게. 정말 떨기별일까? 하나님이 떨기별로 만들어놨을까? 그리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이 플레이아데스 별을 본 거예요. 묘성의 별을 봤습니다. 정말 떨기별일까요? 떨기라는 뜻은 뭐냐면은 여기에 지금 수국이라는 꽃이 있죠. 멀리서 보면 한 송이로 보여요. 근데 가까이 가면 수백 개의 꽃이 모여가지고 한 송이로 보이는 거예요. 수국꽃이 이렇죠. 색깔이 다 다른데요. 이게 수국이라는 꽃입니다. 여기 꽃 하나하나가 다 다릅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한 송이로 보여요. 자, 이런 모습을 떨기라고 해요. 근데 묘성이, 묘성을 네가 떨기 되게 하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수국과 같이요. 딸기도 보면은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요. 어떻게 이런 걸 생각하셨는가 모르겠어요. 모든 그 과일의 씨는 깊숙이 안에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딸기를 만들 때는 씨를 밖에다 내놨어요. 하나님 참 재밌는 분이시죠. 자, 이 딸기 씨와 같이 이렇게 한 군데 여러 개가 모여있는 별이 떨기별입니다. M45 플레이아데스 성단 6개에서 7개 보입니다. 자, 이 묘성이죠. 지구에서 보니까 여기에 많은 별들이 뭉쳐있는데 여기에 뭐라 되냐,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 보니까 이 묘성이라는 별자리에 3천 개가 넘는 별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관측을 했어요. 3천 개가 넘는 별이 묘성이라는 별자리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방향으로 운행을 하고 있어요. 자, 천문학자들도 깜짝 놀랐습니다. 3500년 전에 욥기에 기록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이 묘성이라는 별을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자, 나는 묘성을 떨기되게 할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나는 이미 묘성을 떨기별로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삼성이라는 별자리입니다. 오리온자의 별자리죠. 자, 근데 이 삼성이라는 별은 사냥꾼의 허리에 묶여있는 벨트에 묶여있는 세 개의 별이에요. 이 별입니다. 이걸 쓰리스타 삼성이라고 해요. 사냥꾼의 허리띠에 묶여있는 이 별입니다. 묶여있을까요? 이것도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관측을 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 세 개의 별은 같은 위치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한 별은 여기 있고 한 별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고 또 한 별은 더 멀리 떨어져 있어요. 같은 자리에 있는 같은 별자리가 아니에요. 따로따로의 별입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같은 별자리라고 하면은 움직이는 속도가 같아야 돼요. 근데 이 삼성이라는 별자리는 다른 별들이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기는 하는데 속도가 다 달라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에서는 만약에 속도가 똑같다 그러면 제일 멀리 있는 별 어때요? 속도가 똑같다. 지구에서 제일 늦게 가는 걸로 보이겠죠. 그러면 겹쳐버리고 영원히 헤어져 버립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제일 멀리 있는 별이 가장 빠르게 돌고 중간에 있는 별이 그 다음 속도로 돌고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이 삼성의 별이 가장 늦은 속도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지구에서 보았을 때 그 간격이 일정해요. 자, 이 삼성이라는 별, 오리온자로 알려진 삼성은 묶여있지 않다. 즉 띠가 풀려있다. 맨눈으로 보면 이 별들이 서로 가까이 있는 듯이 배나 실제로는 각각의 별들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함께 모여있지 않다.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사람은 못하죠. 하나님은 이미 삼성이라는 이 별을 풀어놨어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요. 과학이 발달하지 않냐고 허블 우주 망원경을 만들지 못했다면 별을 관측할 수 있는 그 기술이 개발되지 않았다면 지금도 이 삼성이라는 별자리가 풀려있는 따로따로 별이라는 것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성경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하나님이 만들어놓으신 그 법칙을 과학자들이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고 밝혀내고 있는 것이에요. 아직도 밝혀내지 못한 법칙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삼성의 띠를 풀어놓을 수 있는데 너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성경은 사실입니다. 자, 우주.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13절의 신약 성경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뽑는 바다에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캄캄한 흑암이 있대요. 저 하늘에 캄캄한 흑암이 있대요. 이게 바로 블랙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리하는 별이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보다도 10배가 더 많은 현대 천문학자들이 밝힌 그 내용이에요. 그보다 더 많을 수 있죠. 그 많은 별들이 각자 운행하는 속도와 방향이 다른데도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칙에 따라서 운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그 별들 중에서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궤도를 가끔 이탈하는 별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일부러. 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별, 그 별을 그대로 놔두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천국 백성이 다 준비되기 전에 지구에 충돌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차질이 생기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궤도를 이탈하는 별이 있는데 그걸 유리하는 별, 떠돌이 별이라고 합니다.
그 별이 가끔 발생할 때 그 별을 지구에까지 오지 않고 미리 처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놨어요. 그게 캄캄한 흑암이요. 떠돌이 별이 캄캄한 흑암에 돌아간다. 이것은 천문학적인 과학적인 사실을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성경에 기록이 났습니다. 그러면 떠돌이 별이 자기 멋대로 돌아다니다가 그 캄캄한 흑암에 빨려 들어가는 그곳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과학의 발달로 밝혀냈습니다. 우주의 심연 저쪽으로 블랙홀의 여행, 블랙홀 실제로 존재한다. 허블 우주 망원경을 통해서 증거를 포착했는데 은하계 중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은하계에서 가장 가까운 또 다른 은하가 있어요. 이 은하계에는 약 2천억 개의 별이 있대요. 그런 은하가 또 2천억 개가 있대요. 이 우주가 끝이 있는지 없는지 아직도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은하계에서 떠돌이 별이 생겼을 때에 그 떠돌이 별의 별을 빨아들여 버리는 그 공간이 있는데 그게 블랙홀이라는 거예요. 블랙홀의 신비 밝혀질까? 빛까지 삼키는 천체의 불가사리, 엄청난 흡입력. 우리가 살고 있는 은하계에만도 이 블랙홀이 약 1억 개가 있다 그 말이에요. 미국에서 블랙홀을 촬영했습니다. 바로 이곳입니다. 어떤 떠돌이 별이 이 주변을 운행을 하다가 그대로 빨려 들어가는 그 모습을 포착을 했습니다. 은하수에도 블랙홀이 존재한다. 중량급 새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태양의 100배 내지 질량이 1만 배에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공간, 태양보다 더 커요. 블랙홀이 팽창하고 있습니다. 자, 블랙홀을 촬영하는데 성공을 했어요. 이게 바로 최근에 이 블랙홀, 마침내 잡아낸 블랙홀의 실체, 지구만한 망원경을 동원했다. 작년 4월 11일자입니다. 자, 그 블랙홀을 촬영한 거, 성공한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한번 보시죠. 주홍빛 물이 안으로 검은 구멍이 보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0시 사상 처음 블랙홀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지구에서 5,500만 광년 떨어져 있는 천여자리 은하단에 속한 블랙홀 M87입니다. 이 블랙홀의 질량은 태양의 65억 배에 이릅니다. 지금까지는 블랙홀이 빛까지 빨아들이는 강력한 중력을 갖고 있어 직접 관찰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빛이 블랙홀 바깥을 지날 때 휘어지면서 생기는 블랙홀 그림자를 활용해 관측에 성공한 겁니다. 이를 위해 2017년 세계 천체 물리학자들은 미국, 스페인과 남극 등의 전파 망원경 8개를 연결해 지구 크기만한 가상의 망원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연구진 8명도 힘을 보탰습니다. 관측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은 블랙홀의 크기와 질량 등 연구의 새 시대가 열렸다며 기뻐했습니다. We now know that a black hole that weighs 6.5 billion times what our sun does exists in the center of M87. And this is the strongest evidence that we have to date for the existence of black holes. 시민들도 놀라워 있습니다. I think it will be like in the movie Interstellar, like a huge hole with the lights and so on. 블랙홀의 실체가 드러나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도 증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자, 하나님이 왜 이 블랙홀을 만들고 이 블랙홀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까? 떠돌이 별, 유리하는 별이 빨려 들어가는 캄캄한 흑암이고 성경에 지옥을 표현을 할 때 캄캄한 흑암한 곳이다. 블랙홀이 지옥이란 말이 아니고요. 지옥은 바로 그런 곳이다. 말이에요. 빛이 없어요. 영원히 영원히 고통만 받는 것.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런데 누가 떠돌이 별이 들어가는 블랙홀이 있듯이 떠돌이 인생이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길을 찾으러 왔습니다. 공자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조문도면 석사도 가이라.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사람은 그 길을 찾으러 왔어요. 길도 짜요.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올 수가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 믿기를 원치 않습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찾아야 돼요. 그 길을 찾지 못하고 한평생 살다가 죽어서 하나님 만나고 심판받아 지옥 간 사람은 떠돌이 별하고 같은 운명이 돼요. 유리하는 별입니다. 우리는 떠돌이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성경 강연회를 통해서 분명히 그 길을 찾을 수 있어요. 그 길을 알게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진리이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발견할 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시편 19편 5절 6절에 보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 온기에서 피하여 숨은 자 없도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주장했습니다. 지구가 돈다. 근데 그 전에는 지구는 움직이지 않냐고 그대로 있고 태양이 움직인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그 이후에 갈릴레오나 코페르니쿠스가 태양은 그대로 머물러 있고 지구가 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동설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구는 자전과 공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머물러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도 운행을 합니다. 헤르클레스 자리를 향해서 초속 약 30km 속도로 달리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해는 그 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움직인다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하면은 많은 사람이 지동설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지구만 움직이지 태양은 그대로 멈춰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자, 근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오랜 세월 이 구절을 비웃었습니다. 사람들이. 당시 과학자들은 태양이 멈추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움직인다고 지금부터 약 3000년 전에 시편 19편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1926년입니다. 태양도 움직인다. 지구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태양도 움직인다. 1926년. 베르틸 린드블라드 박사라고 하는 스웨덴의 천문학자가 1926년 태양이 은하 중심주의를 공전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공전 속도까지 계산을 했어요. 태양도 움직입니다. 그 태양이 공전하는 그 모습은 이렇게 움직인다고 하는데요. 이 은하계에서 이 태양이 엄청난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렇게 빨리 돌고 있는 이 태양을 따라잡아서 돌고 있는 지구는 더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거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다 그랬죠. 이 땅은 The Earth 지구입니다.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사람이 거할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요. 욥기 26장 7절에 보면은 지구를 공간에 다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서 시편 앞에 욥기입니다. 26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자, 북편 하늘에 허공을 펴놨고 땅을 공간에 달았다. 땅을 공중에 매달아 놨다 그 말이에요. 자, 여러분 만약에 이 지구가 이렇게 구와 같이 공과 같이 둥근데 만약에 농구공이 됐건 축구공이 됐건 손이 올렸다가 살짝 들었다 놨는데 땅으로 툭 안 떨어지고 공중에 그대로 있으면 어때요? 누가 매달리지도 않았는데. 그 기적이겠죠? 그건 기적이라고 하는데 농구공보다 더 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누군가가 받치고 있지도 않는데 공중에 매달려 있어요. 잘 아시죠? 이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이나 성경이 기록된 이후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인도 사람들은요. 거북이 등 위에 거대한 거북이 등 위에 코끼리 여러 마리가 이 지구를 떠받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에 성경에서는 욥기 26장 7절에 땅을 공간에 다셨다. 그 다음에 이 일본 사람들은요. 큰 물고기가 이 지구를 등에 메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물고기를 좋아하나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과거의 사람들은 이 지구는 큰 쟁반같이 되어 있어서 멀리 멀리 배를 타고 가면은 이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다. 그래서 배를 타고 멀리 못 갔어요. 이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땅을 공간에 매달아 놨대요. 태양도 마찬가지죠. 공간에 매달아 놨어요. 자, 이 지구를 이렇게 매달아 놨습니다. 묶여 있는 밧줄도 보이지 않습니다. 매달아 놨어요. 뭘로 매달아 놨을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에 의해서. 끌어다니는 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천체에 있는 그 모든 별들이 이렇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왜? 어떻게? 어디서? 누구로부터? 저절로 됐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법칙은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중력이라는 법칙이에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돌고 있는 이 아홉 개 행성, 세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별이 바로 지구라고 하는 별이죠. 목성이나 토성은 지구보다 훨씬 더 큰 별들이죠. 그리고 이 지구를 한 달에 한 번씩 돌고 있는 위성이 있습니다. 달이잖아요. 달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바다는 부패해버립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잉태를 할 수 없습니다. 달이 없으면. 굉장히 다른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달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밀물과 썰물 하루에 두 번씩 해서 그 운동을 시킵니다. 바다가 썩지 않도록. 자, 지구 주위에 지금 있는 별들이 없으면 매일 지구에 떨어지는 소행성이 약 100톤이 된대요. 자, 많은 이 운석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운석을 어디에서 막아주느냐. 만약에 지구 밖에 있는 다른 행성들이 없으면은 이 운석들은 지구에 그대로 떨어져서 지구는 박살나 버려요. 지구는 파괴돼 버립니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보호막으로서 지구보다 더 큰 목성과 토성과 이런 별들을 만들어 놓고 저 밖에서 떨어지는 그 운석이 지구에까지 도달하지 않도록. 그래서 목성이나 토성에는
많은 운석이 떨어져서 파인 자국들이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자, 목성과 토성, 지구가 여기에 있잖아요. 지구보다 큰 별들입니다, 이게. 자, 달의 세계, 달에 가보니까 물도 공기도 없는 침묵의 별이었어요. 목성에도 물이 없습니다. 화성에도 없습니다. 금성에도 없습니다. 생명체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만 있습니다. 우주의 고등생물 우리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공중에 매달아놓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욥기 26장 7절에 지구를 공간에 달아놨다. 땅을 공간에 매달아놨다. 자, 공간에 어떻게 매달아놨느냐. 그걸 밝혀낸 사람이 바로 1665년도에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과학의 아버지인, 근대 과학의 아버지인 아이작 뉴턴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이런 시대에 이렇게 이 지구를 지구의 구조를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성경에서는 땅을 공간에 매달아놨다. 신기하게도 과학이 발전될수록 성경 기록이 점점 더 설득력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창조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과학이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조금씩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은 사실이에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지구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추어서 이제는 그 다음에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만들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식물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도 필요하고 공기도 필요하고 토양도 필요하고 그 모든 것 다 미리 만들어 놓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작품, 생명체를 만드신 거예요. 처음 생명체가 바로 식물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을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입니다.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식물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물과 궁창을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까지 모든 우주에 있는 그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끝냈습니다. 6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사람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 첫째 날, 둘째 날 이것이 지금 생각하는 24시간이 아니다. 수천 년, 수억 년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아니고 한 시간만에라도 그 모든 것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셋째 날 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자, 식물. 이 지구상에 식물을 만들었는데 종류대로 종류대로 종류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에 식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동물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식물과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어요. 왜 식물을 제일 먼저 만들었을까요? 동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해요. 그리고 이 식물을 만들고 그 다음 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나비와 벌과 이런 모든 것을 만들었어요. 만약에
식물을 만들어 놓고 동물을 만들지 않았더라면 식물도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공기의 이동이 없어요. 바람도 불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이 생존하고 수정을 하려면 반드시 식물의 꽃을 찾아다니면서 수정을 해줄 수 있는 동물이 필요해요. 그것이 만약에 수천 년, 수만 년의 간격이 돼버린다면 그 식물은 수정이 되지 못하고 멸종이 돼버렸을 거예요. 많은 식물들이. 그래서 동물을 만드는데 식물이 수정할 수 있도록 나비와 벌이나 다른 동물을 만드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은 거예요. 하루하루는 오늘날 24시간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 식물을 만드셨는데요. 이 식물 보시겠어요? 한 폭이 뿌려도 조화와 질서가 있습니다. 100m 나무 위로 수문을 운반하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이에요. 대기압에서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한 현상입니다. 빛 닿자마자 탄수화물 뚝딱, 녹말이죠. 탄소 동화작용을 통해서 이산화탄소와 물과 햇빛을 통해 녹말과 단백질을 만들어냅니다. 상상을 초월한 종자이동의 신비, 식물의 씨 속에 백과사전 수천 권에 해당되는 유전 정보가 이 안에 있어요. 설계도죠. 씨 속에 바로 설계도가 있어요.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랬죠. 어떤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설계도가 먼저 필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식물의 설계도는 어디에 넣어놨느냐? 씨 속에 넣어놨어요. 이 작은 씨, 깎아서는 연필의 끝 정도 된, 연필 심의 끝 정도 된 이 작은 씨가 이 거대한 세콰이아 나무의 씨입니다. 이 씨를 심으면 이런 세콰이아 나무가 자라게 돼요. 둘레가 30m, 지름이 약 10m, 높이가 막 100m가 넘는 이 세콰이아 나무. 잘라서 집을 짓는데 벽돌 사용하지 않고 순수한 목조 건물로. 방이 5칸 내지 6칸 나오는 그 집을 몇 채나 지을 수 있느냐? 50채를 짓는데요. 이 나무 한 그루로 그것이 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자,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모든 씨앗들은 하나의 놀라운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세코이어 나무 씨앗이 나중에 90m의 높이까지 자랄 수 있도록 프로그램하셨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씨앗 안에는 정말로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살아있는 세포 안에는 놀라운 복잡성을 가진 작은 공장들이 들어있습니다. 어떤 과학자도 씨앗을 인공적으로 합성해내지 못합니다. 어떤 씨앗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씨앗은 적절한 물과 온도가 주어질 때까지는 잠을 자도록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습도를 모니터하는 능력을 누가 씨앗들에 넣어놓았을까요? 씨앗이 싹을 틔울 적절한 시기를 누가 설정해놓았을까요? 뿌리에게 너는 아래로 내려가야만 해, 그리고 줄기에게 너는 위로 올라가야만 해라고 누가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은 사랑이 풍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까? 씨앗이 싹을 내고 자라기 위해서는 흙 안에 적절한 영양 성분이 들어있어야 하고 물에 들어있는 이상적인 특징들이 필요하고 정확한 파장의 빛과 주기가 필요하며 적절한 대기가 있어야 하고 꽃가루를 전달해 줄 수 있는 생물들이 있어야 합니다. 씨앗이 사람을 위해 풍성한 결실을 맺으려면 창조 때부터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제자리에 다 갖춰져 있어야만 합니다. 최고의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식물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지구상에는 지금 수십만 종의 지금 생존하고 있는 멸종된 식물 말고 그 많은 식물들이 약 30만 종류의 식물들이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르죠. 다 특징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각 종류의 식물마다 그 속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떤 건물의 설계도를 가지고 똑같이 생긴 건물을 또 만들 수가 있죠. 왜?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식물도 마찬가지죠. 콩이 가지고 있는 그 설계도. 그래서 콩을 심으면 콩이 나요.
팥을 심으면요? 팥이 나요. 설계도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동물들입니다. 20절입니다. 1장 20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공창에는 새가 나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니라. 예. 하나님께서 식물을 셋째 날 만드시고 하루 건너뛰어서 다섯째 날 동물을 만들었습니다. 새와 물고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각종 땅에 기는 그 모든 동물들을 만들었는데요.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자,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들었다. 식물을 만들 때는 세 번을 반복했습니다. 종류대로라는 그 단어를요. 동물을 만들 때는 일곱 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식물과 동물을 합해서 열 번을 반복해서 종류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구상의 식물과 동물 모든 생명체는 저절로 됐거나 진화된 게 없습니다. 처음부터 종류대로 모두 다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동물을 만든 것,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은 맨델의 유전법칙을 이렇게 발표하기 전까지는 용부롱설을 주장했어요. 기린이 왜 목이 기냐. 높은 데 있는 나뭇잎사귀 열매를 따먹게 해서 자꾸 목을 늘이다 보니까 목이 길어졌다. 많이 사용하면은 발달하고 진화가 되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기린은 처음부터 목이 긴 기린이죠. 라마르크의 용부룡설은 거짓이라는 게 판명이 났습니다. 자, 기린이 물을 마시기 위해서 머리를 숙였다가 들면은 큰일 나버립니다. 만약에 왜 그러냐면은, 이 기린 혈압이 제일 높은 동물이 이 기린이라고 해요. 2m가 넘는 이 뇌에까지 혈액의 3분의 1을 뿜어올려야 돼요. 근데 갑자기 고개를 숙이니까 그렇게 세게 펌프질을 하고 있는 그 피가 갑자기 밑으로 숙이는 그 머리로 다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뇌출혈이 나겠죠. 근데 뇌출혈로 죽은 기린은 지금까지 한 마리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동물 생태학자들이 이 기린의 이 목 부분, 머리 부분을 해부를 해봤어요. 오토매틱한 단속 밸브가 들어있어요. 고개를 갑자기 숙여도 피가 한꺼번에 안 쏟아지도록 밸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밸브가 만들어지기 전에, 진화되기 전에 그 기린의 조상들이 몇 번 하다가 뇌진탕 걸리고 뇌출혈 걸리고 그래서 또 죽고, 그러면은 이 기린은 오늘날의 기린이 되기 전에 다 멸종됐을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린은 기린으로 만든 겁니다. 기린의 긴 목은 진화로는 설명 불가능하다. 머리로 피 보낼 때의 심장 압력 등 문제, 특수장치로 뇌출혈, 피, 역류, 두통 방지를 하는 그 장치를 하나님이 처음부터 만들어놨다 그 말이에요. 자, 이게 뭐예요? 토끼죠. 자, 이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11장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토끼도 새김질은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자, 토끼도 새김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새김질을 하는 대표적인 초식 동물은 소입니다. 소는 풀을 먹고 사료를 먹고 누워 있거나 서 있거나 계속해서 입을 움직입니다. 위가 네 개인데 먹었던 그 풀이나 사료를 다시 끄집어내서 씹어서 또 삼키고 끄집어내서 삼키고, 그래서 거친 풀을 먹는데도 소가 우유도 내고 그 소고기도 만들어내고 몸집도 크고 기운도 세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새김질을 해요. 근데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3500년 전에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새김질을 한다면 토끼는 새김질을 하는 거죠.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1882년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의 그리즈맥이라는 동물학자가 성경을 보다가요. 동물학자예요.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는 말을 발견했어요. 토끼를 봤어요. 아무리 봐도 토끼가 새김질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이 됐을까? 성경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이 다 맞는 게 아니다. 실수도 있다.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거예요. 토끼 새김질하지도 않는데 왜 토끼 새김질한다고 성경에 기록이 났느냐 그 말이요. 그래서 1882년도에 토끼가 새김질하는 걸 알아냈기 때문에 거의 3천 뭐 몇백 년 동안 3천 한 400년 동안 사람들은 토끼가 새김질한다는 거 알지 못하고 성경에만 기록이 돼 있는 거 그냥 읽고 지나왔어요. 근데 이 그리즈맥이라고 하는 동물학자가 틀림없이 이 하나님께서 토끼를 만드셨는데 토끼도 새김질을 할지도 모르겠다. 24시간 동안 관찰을 했대요. 잠도 안 자고 관찰을 했어요. 깜짝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밤 12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누군가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캄캄한 밤중에 이 토끼가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에 있는 그 먹이를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씹느냐?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누워놓은 똥을 먹는 거예요. 그 똥을 먹을 식, 똥변자 써가지고 식변이라고 해요. 똥을 먹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또 관찰했어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토끼가 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실험을 했어요. 토끼가 자기가 누워놓은 똥을 먹지 않으면 죽어요. 그걸 밝혀낸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즈맥이라고 하는 독일의 동물학자가 자기가 만든 백과사전에다가 성경 이외에 처음으로 백과사전에 토끼가 새김질하는 그 내용을 그 백과사전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분, 토끼가 새김질하는 거 직접 본 사람 있어요? 그러시려면은 토끼 딱 갖다 놓고 24시간 안 주무시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럴 수는 없고 몰래카메라를 장착해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몰래카메라래요. 잠깐 보십시오. 토끼가 자신의 대변을 먹지 못하면 죽는다는 인터넷 제보. 정말 저렇게 귀여운 토끼가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우선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토끼는 자기의 변을 먹습니다. 또 먹습니다. 쉴새 없이 씹고 있는 토끼. 야, 특이하다 그러면 계속 이렇게 왔다 도는 거예요. 드디어 식사 끝. 그렇다면 토끼는 왜 자신의 대변을 먹을까요? 전문가에게 다시 물어보았습니다. 1차 소화도 이렇게 바빠 들어가니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됩니다.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하는데 이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변을 먹게 됩니다. 그렇다면 만약 토끼가 변을 먹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요. 이걸 먹지 못하게 되면 결국 영양 부족으로 해서 죽게 됩니다. 자, 토끼가 새김질을 한다는 것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사실입니다. 새김질하는 것은 먹었던 것을 다시 씹는 거예요. 그게 새김질이잖아요. 소는 위에 들어간 거 끄집어내서 씹고 토끼는 뒤로 나간 거 다시 씹고 그러잖아요. 새김질은 새김질이에요. 차이가 뭐예요? 거리 차이예요. 토끼가 새김질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지금 생존하고 있는 동물이 약 100만 종이 넘는데요. 그 모든 동물을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6일째 되는 날 동물도 만들었지만 최고의 걸작품, 식물과 동물은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을 만드십니다. 그 사람 말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자, 이 사람을 만든 거. 자, 여기에 먼저 성경을 먼저 보겠습니다. 1장, 창세기 1장 말씀입니다. 2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이미지, 그것은 우리와 같은 이런 육신의 모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우리 속에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 겁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지구상에 지구촌 구석구석 흩어져 살아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무리 힘이 세고 몸집이 크고 사람보다 더 빨리 달리는 동물이랄지라도 그 모든 동물들, 식물들은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왜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이 땅에서의 최고의 존재예요. 피조물 중에서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그 말을 일부러 부인을 하는, 하나님을 못 믿게 하는 이론이 있어요. 그게 바로 진화론이잖아요. 왜 창조인가? 창조의 과학적인 증거. 자, 여기에 이 누구예요? 양복은 입었지만은 신문도 호주머니에 꼽고 있죠. 모자도 쓰고. 그러나 사람이 아닙니다. 원숭이입니다. 어쩌면은 행동이나 표정과 그 모든 모양이 비슷할지는 몰라요. 여기 있는 이 사람하고. 근데 여기 있는 이 원숭이하고 여기 있는 이 아주 내추럴한 이분하고 차이가 뭐예요? 여기는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원숭이를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킵니다. 중학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물론 데리고는 갈 수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사람과 같이 교육을 못 받습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요.
환경이 이런 환경에서 지금 살고 있지만은 이 사람도 만약에 다른 환경으로 이 사람에게 교육을 시키면 어때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대학 갈 수 있어요. 여기는 초등학교도 못 가요.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근데 여기는 대학까지 갈 수 있어요. 또 대학 가서 공부도 잘하고 환경이 또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잘 받는다면 미국의 대통령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미국에 있는 인디안이라면은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죠. 오바마가 될 수 있어요. 차이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는 사람이고 사람에게 다스림을 받아야 될 동물입니다. 그런데 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고요? 그러면 지금도 진화가 거의 다 돼가지고 주민센터에 와서 호적해달라는 사람 다 된 원숭이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마리도 없어요.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한 아주 나쁜 이론이에요. 학설입니다. 진화론, 창조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이 진화론을 주장을 해요. 어떤 사람은 창조론을 주장을 해요. 이 창조론은 사람이 주장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에서 주장을 합니다. 주장이 맞으려면 어때요? 그 주장이 맞으려면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랬죠. 어떤 사람이 법정에서 나 살인 안 했어. 그것이 만약에 입증이 되려면 그 주장이 맞으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돼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 정말 사실이고 진리이려면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에 로봇팔이 있어요. 이거 저절로 됐을까요? 만들었을까요? 만들었죠? 저절로 됐다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있다면 옆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자, 여기에 이 로봇을 만들었다라는 증거, 누가 만들었는가 주장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절로 만들었다. 누군가가 만들었다.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으면 충분하겠죠. 근데 그 증거가 뭐, 이 로봇에 대한 설계도가 있고, 이 로봇을 조종하는 사람이 있고, 만든 사람이 있다. 충분한 증거가 되죠. 자, 여기 있는 이 손은 누가 만들었어요? 두 주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됐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진화론이요. 예,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창조론이요. 누군가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확실한 증거가 뭐예요? 설계도라니까요. 자, 여기 있는 이 손, 이 로봇의 손하고 사람의 손 차이가 뭘까요? 아무리 로봇을 잘 만들어도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내 손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로봇은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 이건 만들기도 어렵대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이렇게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렇게도 움직이죠.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렇게 움직이죠. 이렇게 움직이는 로봇 만들기가 어렵대요. 아직 안 만들어졌어요. 이렇게만.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부모가 만든 게 아니에요. 누가 설계했어요? 하나님이 설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지금 혹시 졸려가지고 좋으신 분 있어요? 자, 지금 졸고 계신 분 누가 만들었어요? 예?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자, 사람이 로봇을 만들듯이 졸고 있는 사람 만들 수 있을까요? 졸고 있는 사람 그 표정 보면 얼마나 심각합니까? 자, 사람이 아무리 잘 만들어도 졸고 있는 로봇은 못 만듭니다.
작품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여기에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몸속에 있는 설계도가 사람을 만드는 그 설계도는 어디에 있느냐? 이 몸속에 있어요.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우리 몸속에 있는 그 설계도를 과학자들이 알아낸 거예요. 자, 이 그림이 뭘까요? 이것은 바로 바늘귀에 실을, 바늘귀에 그 바느질을 하려고 실을 이렇게 꿰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이걸 현미경으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건 뭐예요? 잠자리예요, 모기예요? 모기입니다. 자, 옆에 있는 이건 뭐예요? 모기 이 더듬이에요. 이걸 현미경으로 관찰하니까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뭐예요? 모기 안면 얼굴입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뭐예요? 머리 위에 있는 머리털이에요. 자, 모기의 헤어스타일 보세요. 그리고 여기 있는 옆에 있는 건 뭐예요? 이 눈두를 더 확대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모든 모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기를 설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신비하지 않아요? 함부로 죽이지 마세요. 혐의가 확실한 모기만 죽이세요. 자, 그리고 이 모기의 여기는요, 모기의 다리인데요. 모기의 다리를 이렇게 확대를 해놨어요. 근데 모기 다리에 여기에 발톱까지 있어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모기 발톱. 여기는 발바닥이에요. 이런 것이 어떻게 저절로 됩니까? 모든 모기가 다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비하지요? 잠자리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이 건물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저절로 됐다라고 하면은 안 됩니다. 이 건물도 마찬가지죠. 근데 진화론자들은 모든 것이 다 저절로 됐다. 안 맞아요. 진화론이 사실이라는 증거가 없어요.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산에서 화산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이 화산 폭발로 이 바위가 막 깨지고 나왔어요. 그러더니 이 바위가 척척척척척 들어맞아서 이 건물이 완성이 되고 이 아치형의 다리가 완성이 됐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진화론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런 확률적인 가능성만 얘기하는데 확률적으로 10의 50승 분의 1은 제로입니다. 불가능해. 자, 여기 있는 이, 여기는 비행기의 엔진인데요. 이 비행기의 엔진의 부속품이 약 100만 개가 된다래요. 100만 개 정도 된대요. 여기 높은 빌딩이지요. 절대로 우연이 된 게 아닙니다. 설계도가 있습니다. 모든 건물에 설계도가 있습니다. 설계도가 있다고 말은 그 설계를 그리는, 설계도를 그린 설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에 의해서 똑같은 건물을 만들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설계자, 복잡한 건물일수록 비행기 엔진일수록 그 설계를 아는 사람의 지혜와 능력은 아주 뛰어나겠죠. 그런데 이런 것보다 더 뛰어난 설계도가 있고 만든 분이 계시는데 사람의 설계는 우리 몸속에 있어요. 60조 개의 세포, 그 세포 핵 속에 모두 다 DNA가 있습니다. 유전 정보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DNA를 뽑아가지고 복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둘리라고 하는 양을 영국에서 복제를 했습니다. 똑같은 양을 만들었어요. 돼지도 복제를 했어요. 여러 개의 세포를 뗀 게 아니라 세포 한 개를 가지고 또 다른 양, 또 다른 돼지를 만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돼지의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양의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사람의 설계도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똑같은 사람을 복제할 수 있어요. 오늘날 과학의 발달로요. 그럼 그 설계도가 없다면 복제가 불가능해요.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설계도로 똑같은 건물을 만들듯이 생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자들은 그 설계도를 DNA라고 하죠. DNA라고 합니다. 자, 우리 속에 이 설계도를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명령하시고 축복하셨다 그 말입니다. 이 DNA 속에는 GCAT라고 하는 유전 암호, 컴퓨터에는 전자의 모든 컴퓨터는 0하고 1 숫자죠. 모스 부호에는 딱 두 단어요. 또 그 두 개만 가지고 모든 말을 다 신호를 보낼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에 쌍둥이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는 설계도가 똑같아요. 일란성 쌍둥이입니다. 근데 차이가 뭐예요? 지문이 달라요. 태어나는 발생 과정에서 그 지문이 다르게 해놨어요. 그 외에는 DNA가 똑같아요. 자,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세요. 나하고 닮은 점이 있어요? 가족이 아니라면 안 닮았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달라요. 만약에 나와 똑같이 닮은 사람이 있다. 일란성 쌍둥이가 옆에 앉아있다. 설계도가 같아요. 내 옆에 앉은 사람이 내 아주고는 비슷해. 비슷하다고 해. 왜 그럴까요? 설계도가 비슷해서 그래요. 그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설계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설계도가 있다면은 설계를 한 분이 계시겠죠? 누가 했어요? 여러분 설계 누가 했어요? 부모님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나를 설계하신 그 하나님은 최고의 지혜와 지능을 가지신 분입니다. 나를 설계하신 하나님. 그래서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무렇게나 살다가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받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보니까 이거 보시면요. 나를 설계하는 자가 반드시 있는데 그 설계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은요. 이게 모스 부호입니다. 모든 글자를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모스 부호 중에서 SOS 위험 신호를 보내는 게 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뚜. 이건 오세요. 위험할 때 만약에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돼요. 뭐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것도 모스 부호로 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스 부호의 알파벳은 몇 개요? 딱 두 개예요, 두 개. 뚜뚜뚜. 뚜뚜뚜. 두 개죠? 두 종류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의 이 컴퓨터 전산 이 언어입니다. 0하고 1밖에 없어요. 0하고 1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나타내요. 근데 이 중에서 만약에 순서가 다르다. 틀려버립니다. 자, 그러면 사람 몸의 유전 정보를 나타내는 그 신호는 몇 가지냐? 아까 말씀드렸죠. GCAT입니다. 두 종류요. 이 중에서 이 알파벳의 세 개가 모여서 이 이중 나선과 같은 이 DNA를 만들어요. 그곳에 바로 나를 만드시는 설계도가 그 속에 들어있다 그 말이요. 근데 그 중에서 만약에 순서가 틀렸다. 글자가 빠졌다. 알파벳 하나가 빠졌다. 그러면 내가 태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 여기에 지금 한 사람의 세포 속에 들어있는 DNA를 쭉 조사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순서가 하나 바뀌면은 내가 안 돼요. 하나 빠져도 안 돼요. 너무나도 정확하게 설계가 돼 있어요. 이게 저절로라고요?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한 개에 이 나열되어 있는 이 알파벳 숫자 있잖아요. 이것을 A4 용지에다가 딱 책으로 써서 만들면은 1000페이지에 해당되는 백과사정 1000권이랍니다. 세포 한 개가. 그러면 내 세포는 60조개이기 때문에 60조개 곱하기가 돼야 되겠죠. 1000권의 백과사전. 근데 내 몸 안에 설계도가 백과사전 1000페이지짜리 1000권이에요. 얼마나 높을까요? 내 발밑에서부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면은 얼마까지 올라갈까요? 10층 건물 30m가 넘어요. 자, 이 설계도가 아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16년 전에요. 반도체 칩 있잖아요. 삼성 반도체 칩 그 하나에 단행본 2만 권을 넣을 수 있는 칩을 우리나라에서 처음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점점 늘어났죠. 아, 지금부터 16년 전에요. 그리고 지금부터 14년 전에는 2년 후에는 20만 권을 칩 하나에 넣을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칩 하나에 200만 권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칩을 만든 사람이 있지 않아요? 반도체 칩을 만든 사람이.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를 그 부피와 질량으로 비교해 보니까 이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최고의 용량을 가지고 있는 이 칩 하나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이 세포하고 차이가 얼마가 나느냐. 최고의 그 반도체 칩하고 우리 몸속에 있는 세포 한 개하고 그 용량을 비교해 보니까 100만 배가 우리 몸이 더 뛰어나요. 하나님의 작품이죠. 뭐 정확하게 이해를 안 해도 좋습니다. 아무튼 우리 몸속에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를 만드신 분이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하나님이세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를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내놨는데 사람들이 죄로 말미암아 많이 망가진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처음 만들어 놓은 우리 머리는요. 이 뇌를 평생 동안 여러분 몇 프로 정도 쓸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전체 뇌의 용량이 한 100이라고 한다면은 평생 동안 사는 동안에 사용하는 뇌의 용량은 평균 3%래요. 나머지 97%는 사용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죽어요. 왜 그럴까요? 망가져서 그런다니까요. 아담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100만 종, 200만 종 멸종된 동물까지 하면은 더 많겠지요. 그 동물의 이름을 하나도 반복하지 아니하고 중복시키지 아니하고 다 지었어요. 그 머리가 얼마나 뛰어났겠어요. 아마 그때 당시에 죄를 짓기 전에 아담이 이 머리를 쓰는 것은 우리가 만약에 3%를 썼다면은 최소한 30% 이상은 이 머리를 굴렸을 것 같아요. 이것도 진화론과 맞지 않죠. 진화론은 환경에 따라서 적응해 가기 위해서 점점 진화한다라는 게 진화론이거든요. 사용하지 않을 뇌를 97%나 뭐하러 미리 만들어놨겠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는 작품이에요. 그리고 모든 동물과 식물에게도 다 설계도가 있어요. 자, 여기 물고기들 보세요. 모양도 다르고 무늬도 다르고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디자이너죠. 만약에 이 물고기들이 이제 알에서 막 깨어났어요. 옆에 친구한테 야 너도 칠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설계도에 이런 색깔로 디자인을 하나님 해놨다 그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은 놀라운 분입니다. 왜 이렇게 아름답게 해놨죠? 만드신 분이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술가이고 과학자이세요. 꽃도 아름답죠.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단조로운 걸 싫어해요. 아주 다양해요. 똑같은 거 안 만들어요. 과일도 얼마나 종류가 많아요. 맛도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자, 이 동물들 보세요. 눈을 뜨고 있는지 감고 있는지 모르죠. 코알라, 개구리. 자, 이런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참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 동물을 만들었어요. 하마지요. 어미 하마와 새끼 하마 뽀뽀하고 있어요. 굉장히 다정하죠. 하나님은 아주 다정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아주 치밀하시고요. 병아리. 어때요? 보기 싫어요? 귀여워요? 귀엽죠? 예,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귀엽게 만들었어요. 자, 이런 모습 보고, 아, 이게 징그러워, 보기 싫어. 그런 사람 없죠?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여러분의 감성이 많이 망가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걸 보고 한 그릇도 안 되겠구만. 정말 그 사람은 감성이 아주 많이 망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어요. 자, 우주를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 사람을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데오스, 옆에 사랑의 짝으로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2장 19절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번됨과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인생들아, 내가 네게 장가들겠다. 장가든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결혼하겠다. 하나님은 남편이요. 우리 사람은 사랑의 짝이요. 그래서 우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함께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사는 하나님이 부려먹는 종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을 천사보다도 늦게 만들었지만 천사와 하나님은 사랑의 짝이 아니에요. 사랑의 짝으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랑의 짝이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을 하나님은 참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구원받으셔야 돼요. 거듭나셔야 돼요. 진화론은 거짓이라고 했죠.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이에요. 확률적인 가능성이 있는데 10의 50승분의 1은 0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세포 한 개가 만들어질 확률은 10의 16만 7,620승분의 1입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나의 이론입니다. 진화론이 진리이고 사실이라면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의 많은 유인원의 화석이라고 하는 중간 형태의 화석을 이야기했는데 그건 전부 다 날조된 거예요. 자바원인, 필트다운인, 크로마뇽인, 네안데르탈인 전부 다 사기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학생들의 교과서에는 그대로 삭제되지 않냐고 그대로 올라와 있어요. 자, 사람은 지금 이 지구상에 약 77억의 사람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인구를 역추산하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인구가 줄어들지요. 제일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두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예요. 그럼 이 아담 하와는 어디서 왔어요? 아메바에서 출발해서 원숭이로 진화돼서 유인원으로 됐다가 아담 하와가 됐을까? 자, 그러면 원숭이가 사람의 조상이냐? 원숭이한테 물어봅니다. 네가 사람의 조상이냐? 그러니까 원숭이는 아니라고 계속 고개 흔들잖아요. 아니야. 나 아니요. 그러면 누가 사람 만들었다고요?
누가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주 존귀하게 만드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자, 육체는 흙으로 만들었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다. 그래서 각 사람의 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두 사람, 한 사람, 한 남자와 한 여자, 이 두 사람을 어디에다가 두셨느냐 하면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라는 뜻은 기쁨의 동산이라는 뜻이에요. 자, 창세기 2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예. 그러면 이 에덴 동산 어디일까요? 인류 역사에 시작한 그 장소 에덴 동산이 정말 사실일까요? 저 하늘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자, 근데 놀랍게도 그 에덴 동산 자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에덴 동산에 네 개 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요. 비손과 기온강, 그 다음에 셋째 히떼겔, 티그리스 히떼겔, 그 다음에 네 번째 유브라데더라라고 창세기 2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에덴 동산에 네 개의 강이 흘렀는데 그곳이 바로 오늘날 발견됐다 그 말이에요. 자, 여기를 보시죠. 인류 조상은 유전적으로 하나다. 아담도 실제로 있었다. 인류는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습니다.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습니다. 성서의 에덴 동산은 어디에 있을까? 자, 우주의 최신 기술이 고대 문명의 수수께끼를 풉니다. 땅속 10m까지 찍는 장비가 미국의 나사에 있습니다. 중동 지역의 사막을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막 속에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덴 동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지금은 사막으로 모래가 덮여 있는데 그 땅 속에 이런 지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페르시아만에서 홍해 바다까지 가는 이 거대한 사우디아라비아 네푸드 사막에 6천년 전에 강을 발견했습니다. 에덴 동산의 강 발견, 나사 과학자 위성사진 분석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셋째 강은 히떼겔이라고 했죠. 티그리스 유브라데 지금 있습니다. 비손강과 기온강은 지금 없습니다. 땅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 네 개의 강이 만나는 이곳이 바로 에덴 동산인데 오늘날 페르시아만입니다. 성소 속의 에덴 동산은 바로 이곳이다.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미국은 에덴 동산의 복원 나선다. 성경에 에스겔 31장 16절에 보면 영화롭고 광대한 에덴의 나무가 지하에서 위로를 받는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에덴의 나무와 만모스 동물들 땅속에 매장을 시켰어요. 자, 그것이 변해서 오늘날 석유로 된 거예요. 그래서 페르시아만에는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이 제일 많아요. 한 65% 정도 된대요. 거목의 비결은 안개다. 자, 실제 공룡의 뼈입니다. 공룡의 뼈.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에 많이 살았죠. 농수 위에 멸종됐습니다. 그것이 묻혀서 오늘날 원유가 됐는데 오늘날 페르시아만 아니라 육지에나 있는 이 유전지대입니다. 우리나라 정유회사도 이 중동산 원유를 수입해서 정유해가지고 쓰고 있습니다. 자, 에덴 동산 자리죠. 이것을 발견하게 된 게 그 발견하게 된 게 미국의 미시시피 대학의 자린 교수 팀이 인공위성에 의해서 발견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마침내 우리 시대에 발견된 에덴 동산은 3000년 성경 역사 속에서 베일에 쌓여 있었는데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자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펼 수 있다고 믿었다. 연구 과정에서 자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6-7천년 전에는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자, 이 에덴 동산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잃어버린 두 개의 강을 찾아낸 거예요. 땅 속에서. 그리고 그 두 개의 강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라크를 관통해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들어간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입니다. 그곳이 바로 옛날 아담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입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2장, 자 2장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이에요. 창세기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자, 여기에 죽는 것은 영혼을 말합니다.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스크린을 보시면요. 자,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인 영을 이 육체 속에 불어넣어 줬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먹고 나서 며칠 후에 죽는 게 아닙니다. 먹는 날에 죽습니다. 자, 여기는 육체 속에 들어있는 영이 살아있는 모습이에요. 물론 우리 눈에 안 보이죠. 그런데 먹었어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먼저 여자가 먼저 먹고 그걸 따다가 자기 남편에게 줬어요. 둘이 다 먹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먹었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그 영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육체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영은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죽었다 그 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한전에서 전기를 보내는데 스위치를 내리면은 아마 이 강당이 캄캄해질 거예요. 연결되어 있던 전기가 차단이 돼버렸어요. 끊어졌어요. 이걸 죽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죽음은 분리입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담 하와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온 인류가 지금 77억 지금까지 이 세상에 왔다가 죽은 사람도 있죠. 지금 살고 있는 77억의 사람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그 영은 아담과 하와의 영이 죽었기 때문에 다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이 상태를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 된 게 아니에요. 사람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에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영이 하나님과 끊어져 있다 그 말이요.
하나님과 내 속에 있는 영이 끊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사랑의 짝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이게 바로 죽은 영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자, 죽었다 그 말은 영이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18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뭐가 죽었다고요? 영혼이 죽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 먹고 나서 영은 죽었지만 육체는 930년을 살았습니다. 영이 죽은 거예요. 우리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육체는 살아있어요. 근데 어떤 분은 영이 살아난 사람이 있고 아직도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살아날까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내게 나와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죽어 있는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우리 죽은 영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기 위해 여러분을 초청한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예요. 어떤 사람은 내 속에 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내 속에 있는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단절되어 있는지 연결되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죠. 모르면 그건 100%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그 영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인간은 이와 같이 영이 죽은 사람이에요.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하연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쫓아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에스겔 31장 16절에 그래서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어요. 오늘날 페르시아만의 유전이 된 거예요. 31장 18절에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 같은 거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그 말이요.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 지하에 다 내려버렸어요. 이 집안이 낮아지니까 바닷물이 들어왔어요. 오늘날 페르시아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전지대죠. 자, 죄를 짓는 인간은 아담 하와의 후손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 영생을 얻지 못한 사람은 자, 이 두 분이 아주 다복하게 사시다가 그 영이 살지 못했어요. 만약에요. 그러면은 죽으면은 이 영은 어때요? 육체를 떠나요. 그리고 육체는 어때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돼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에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영입니다.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래서 우리는 죽기 전에 이 성경을 통해서 죽어있는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야 돼요.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어야 돼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죠. 죽음에는 육체는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요. 언젠가는 이렇게 되죠. 그러나 다시 살려요. 죽은 육체를 살리고 그러면 육체를 떠난 이 영은 어디 갈까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음부에 갑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대심판 때 하나님의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심판 때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의 육체를 끄집어내고 영을 끄집어내요. 천사가 이 사람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보좌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이 사람은 이 땅에 평생 동안 사는 동안 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심판이 끝나면은 천사가 데리고 가서 어디에 보내느냐? 불과 유황이 타는 뭐 둘째 사막, 지옥에 던져넣어요. 이곳에 들어간 사람은 희망이 없습니다.
천국과 지옥 가는 일은 살아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죽음 이후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들에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이번에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어떤 분에게는 내가 사는 동안 내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일, 이걸 할 수 있는 일, 이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이번 기회 절대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말씀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 하나님, 천하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들 이곳에 모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둘째 날까지 말씀을 들었던 모든 분들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말씀 듣고 진리를 깨달아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